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프라닭의 신메뉴 마블로 악마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라닭 하면 토핑 맛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운맛까지 제대로 추가를 해가지고 마늘과 불맛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마블로 악마를 출시를 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악마치킨을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되게 치밥이 땡기고 맛있긴 한데 아 뭔가 숯불향이 좀 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불맛이 확실히 강해졌고 풍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대요. 그래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블로 악마를 주문하면 고추마요 소스도 같이 준대요. 그래서 요것도 같이 찍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 먼저. 진짜 맛있다. 아니 어느 정도냐면 저는 또 시켜 먹을 것 같아. 제가 광고 촬영을 진짜 맛있는 것만 하긴 하는데 제가 사실 막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광고 촬영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안 먹으면 손해다. 와, 치즈볼 하나 먹어볼까? 짠.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파마늘 더블 후레이크로 뭔가 풍미가 확 살아나고 마늘과 불맛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어우, 후레이크 진짜 잘 어울려요. 파마늘 후레이크. 맵기는 기존 악마치킨처럼 진짜 약간 스트레스를 딱 날려줄 만큼 그 정도로 딱 적당하게 맵고 밸런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럼 치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미쳤다. 와, 이거 소스가 더 있으면 막 듬뿍듬뿍 찍어 먹고 싶다. 목살에 있는 막 약간 농축된 양념 너무 맛있는데? 아 참, 소스가 있지. 소스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오, 신기하다. 아니 약간 마요네즈 맛이 딱 들어오니까 되게 크리미해지면서 또 완전 다른 느낌으로 변해요. 근데 원래 마블로 악마가 갖고 있는 그 개성을 막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네.
그래가지고 약간 요렇게 크게 막 살은 없는데 양념이 막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요런 거 있잖아요. 얘랑 밥이랑 먹기가 너무 좋아요. 껍데기가 진짜 맛있다. 그럼 이렇게 먹어볼까?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프라닭 신메뉴 마블로 악마 치킨을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치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완전 취향적이요. 자, 그러면 프라닭에서 요청을 해서 한 줄 평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스트레스 받을 땐 맛있게 매운 마블로 악마!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셨죠? 와, 잘 먹었다. 근데 하나만 더 먹을까? 아, 닭목살이 진짜 완전 치밥용 부위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 입, 한 숟가락 가능.